니코바이오메드의 대안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을 각각 주셨는데 실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이는 종목으로 케어젠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셨습니다. 케어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만 급등하고 여기에서 또 그냥 수익을 보고 빠지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좋은 종목들을 계속 옥석 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케어젠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합니다. 네. 시장의 또 변화로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는 것 같은데 특히 그동안 한 1, 2년 동안 너무 고생했었죠. 그쵸. 거기다 수급도 없고 하다 보니까 빈집 효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그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성과를 내는 회사로 케어젠을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게 되면 뭐 단백질의 하나겠죠. 예, 그거가 예, 화면에는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성장인자 관련된 단백질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의료기기나 또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원료물질 생산하다 보니까 전 세계 130개국에 판매하는 의외로 좀 성과 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걸 가지고 안면 미용, 그리고 탈모 개선, 예, 바디 비만 같은 전문 테라피용 쪽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뭐 필러 같은 경우도 같이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두 번째로는 기능성 화장품 쪽인데 스킨케어, 미백, 헤어, 두피 케어 같은 경우도 같이 네. 나가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펩타이드 성장 인자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눈여겨볼 부분들이 신규 사업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그 혈당 조절용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그 제품 하나를, 알약 하나만 먹었는데 식사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을 어떤 유튜브 하면서 보고 참 이거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의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만큼의 변화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코로나19 치료제에서 스파이크 다운이죠. 이쪽이 코에 뿌리는 치료제로 또 한번 부각은 받았었는데, 그거보다 또 하나 황반변성 치료용 의약품, 이쪽이 점안제죠. 이쪽에 대해서 8월 달에 미국에 FDA 신청을 할 걸로, 그 IMD죠. 이쪽을 임상시험 계획을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또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분기 매출이 한 153억, 작년과 비슷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84억대, 7% 늘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꾸준히 성과는 나는데 이어지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계속 가야 될 제약바이오 업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좀 목소 가리게 해주셨는데요. 케어젠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뭐 대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국내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는 뭐 1등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뭐 CDMO 관련돼서 뭐 상당한 뭐 거의 최고의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이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 부분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분기에 CMO 관련된 누적 수주 금액이 76억 달러 될 만큼 상당 부분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유럽 내의 뭐 제약사들, 그다음에 이제 노바티스와 이제 CMO 관련돼서 이제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최근에 이제 수주 활동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1, 2, 3 공장이 있는데요. 뭐 1공장하고 3공장 같은 경우는 뭐 가동률이 100%에 달할 만큼 상당한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2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 보수 관계로 인해서 조금 뭐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전기 보수가 끝나게 되면 뭐 본격적으로 생산이 커질 걸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4공장이 지금 신설 중에 있는데요. 이 4공장이 뭐 올 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최근 들어 미리 선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1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매출은 이제 96% 증가한 5,11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37% 증가한 1,76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올해 이제 초에 삼성 바이오 SP에 대한 이제 지분을 100%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 부분에도 지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다양한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는 황반 변성 치료제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 이제 바이오비즈를 유럽과 미국에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에는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이제 히드리마를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바이오 시밀러뿐만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나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들도 뭐 사업 분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나은 성적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요즘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몸집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시장 흐름이 뭐 상당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네.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박스권의 중간 정도 됩니다. 하지만 네. 뭐 중간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씩 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전일 종가가 이제 81만 원대 했는데 81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이제 87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76만 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격 전략 81만 원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케어젠 보겠습니다. 케어젠은 또 3, 4월에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혈당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었었고요. 네.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도 아직 크게 없는 상황 쪽에서 네. 이제 자율적인 이제 조정이 마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이 부분을 훼손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차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으로 들어오는 한 12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주신 대안주 케어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만 들썩이고 있는데 견실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케어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기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 종목 이야기 말고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시장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힘이 쭉쭉 빠지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대응이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위축되고 게다가 지금 그동안 갖고 왔었던 저희 또 고질적인 문제, 네. 신용 부담에 대한 어떤 수급 압박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걸 노리고 또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하방 포지션을 대응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은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 네네. 추가적으로 이런 정리가 돼야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좀 시장 대응을 늦추시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아직까지 좀 끌어올려 놓으시는 게 가장 더 다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 있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시장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이제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긴축이나 뭐 이런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올 올 하반기 내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네. 있고요. 이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좀 뭐 약세나 아마 횡보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반등 시점에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시장이 조금 반등할 때 우리가 현금을 계속 좀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오늘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